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텃밭에 바깥입니다. 바깥에 텃밭에 지금 와서 하도 좀 보기 좋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텃밭은 조금 이따가 더 촬영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꽃이 뭐 있으겠습니까? 자, 앞에 보이는 꽃이 뭐 있으겠습니까? 앞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이 꽃이 뭐 있으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조금 더 보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있으겠습니까? 자, 쭉 보이도록요. 이름만 탑니다. 이렇게 이름만 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돼지 감자 꽃입니다. 돼지 감자 꽃. 돼지 감자 꽃입니다, 여러분들. 돼지 감자 꽃. 돼지 감자 꽃.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고추가 있고, 여기는 고추나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지가 이렇게 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가 이렇게 열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고추가 있고, 여기에는 그러고 또 저기에는 중구지가 지금 부초가 지금 이렇게 텃밭에 지금 꽃이 피가 있지, 여러분들. 자, 여기에도 지금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가지가 열리가 있습니다. 가지 안쪽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촬영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건 방아. 자, 여러분들 안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가 좀 열려 있습니다. 가지 많이 열렸다. 가지 한 번 더 촬영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열렸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자, 여러분들, 산초밭에 이것도 고추고. 자, 산초밭이고. 아주 깨끗이 도심 속의 농촌입니다. 도심 속의 농촌, 여러분들. 중구지, 부산말로는 중구지, 여러분들. 부추, 그렇죠? 저 말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좀 촬영할게. 바깥에 나와서. 자, 지금 여기 골목이거든요.
골목이 다 갈릴 정도로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들. 돼지 감자꽃, 돼지 감자꽃. 여러분들 아시겠죠? 돼지 감자. 여러분들 돼지 감자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답니다. 우리 집에 돼지 감자가. 자, 여러분들, 제가, 예,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돼지 감자 속에서 제가, 이렇게, 꽃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돼지 감자, 꽃이 돼지 감자입니다,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많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돼지 감자. 자, 촬영은 여기에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